로라님의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캠 오늘 좀 많이 꺾였죠. 이것이 정말 추세 이탈인가 아니면은 지금이 정말 기회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아마도 사신 가격이 31만 원이니까 이번 주에 사신 것 같아요.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10%. 저도 모르게 매수 버튼 눌렀어요. 어떻게 하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보다가 순간 이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보면은 아 내가 매수 버튼을 눌렀구나. 아 잘못 매수했구나. 이럴 때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시청자님 자이반타이반으로 뭔가 좀 매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엔캠 오늘 주가가 많이 좀 밀려 내려갔고 또 어제 나왔던 실적 좋지가 못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호석 PB님 이 종목 추세 이탈된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다시 30만 원권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단기에 좀 있을까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단기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 정리를 해야 되느냐, 내가 꼭지에 물렸느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거래량에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거든요. 결국에 이제 2월 21일 날 고점 만들고 그 뒤로 좀 빠지긴 했지만요. 실질적으로 거래량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래가 많이 됐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많이 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들을, 물량들을 이제 정리를 했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그 정도 단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은 적은데 가격은 왜 떨어질까라고 하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적은데 왜 떨어지느냐?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 사이에 가격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조금씩만 거래가 되더라도 가격이 좀 크게 변동하는 그런 양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그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쩔 수 없는 게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의 수급이라는 것이 뭐 2차 전지 쪽보다는 반도체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흐름 중에 하나였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하면은 에코프로가 떠오르시나요?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는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하면 뭐 엔캠이라든지 뭐 TCC 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머리에 먼저 떠오르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시장에서 대표주가 조금씩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엔캠이 대표주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주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쉽게 꺾이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거치더라도 어느 정도 우상향한다라는 양상을 생각해 보았을 때 엔캠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하지만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1만 원 매수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크게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35만원까지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뭐 35만원이면은 매수가까지 도달해서 대략 한 10% 정도 위쪽이 될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35만원까지 뭐 전고점까지 열어놓고 조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가격대가 최근에 주가 레벨업한 가격대에 부근이죠.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시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수익 구간에서 청산 가능할 것으로 가능성 보고 있는데요. 엔캠 목표 주가 35만 원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부근에서 빠져나오자 그때는 기회가 다시 온다면 놓치지 마시고 잘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낙에 좀 사신 가격이 높으셔가지고 그래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의 사연이셨는데요. 엔캠 알아봤습니다.